특별히 우리 홍준표 회장님께서 경기력 향상을 위한 포괄적이고도 특단의 개혁 방안을 내놓아라. 그런데 그걸 뭐 협회에 임원 한 사람이 내놓는 것이 아니고 넓은 의견을 청취해서 종합해서 그런 안을 내놓아라라는 말씀이 계셨고, 또 회장님의 그런 말씀이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가 그런 새로운 전환기에 새로운 각오로 새 출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뭐 저분이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협회를 성토하는 자리가 돼서도 안 되겠고, 성토하지 말라는 뜻 전혀 아닙니다. 성토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협회를 성토하는 자리도 아니고, 또 외국이 무조건 잘한다고 그냥 뭐 있는 현상 그대로만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도 아니고, 우리가 다 같이 우리 선수, 우리 흐름, 외국 선수, 외국 흐름 다 같이 봤으니까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의 공감대를 확실히 하고 앞으로 뭘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그 정말 기탄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다양한 목소리를 좀 많이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한국 태권도의 어떤 오늘 이 자리까지 만들어진 계기의 어떤 문제점이라는 것은 이곳에 계신 분들이 다들 인지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주제처럼 저는 오늘 크게 국제 경기력 강화를 위해서 어떤 대표팀 선발 방식, 그리고 대표팀 운영 방안, 그리고 정책적으로 경기력 특별 경기력 향상 특별위원회의 어떤 역할, 그리고 장기적인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대표팀 선발 방식을 지금 여러 차례 지금 걸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좀 제도적으로 좀 변환했으면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국가대표 선발전이 예선전을 하고 한 예선전이 한 두세 번에 걸쳐서 대통령기, 협회장기, 그리고 국방부 장관기 등에서 예선전에서 올라온 1, 2위 선수들이 마지막 또 최우수 선발전 통해서 이제 최종 선발전을 하는데요. 저는 이 선발 과정들을 좀 간소화하면서 지금 현재 기존의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주최하고 주관하는 메이저급 약 한 대통령배, 그리고 협회장비, 그리고 국방부 장관기에서 1, 2위 한 선수들이 별도의 예선전 없이 자동적으로 최종 선발전으로 진출하는 방식으로 좀 간소화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연말에 하고 있는 예선전을 생략하고 대신 최우수, 그의 우수한 선수들을 지금 추천하는 우수 선수 선발대회를 예선전을 겸하고 그 이듬해 했던 최종전을 늦어도 그해 12월에 중순 정도에 선발전을 최종 선발을 거쳐서 1, 2위, 그러니까 1, 2진을 2배수를 최능 선수촌에 곧바로 입촌해서 체계적인 어떤 훈련으로 돌입하는 방안을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동안에 국가대표 선수 최종전에 이제 기존에 있는 대회들 뭐 부상을 방지하고 경기력을 어떤 노출을 막기 위해서 출전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메이저급 대회에 모두가 출전을 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경기력을 보여주고, 그리고 부상 방지 역시도 어떤 국가대표 선수를 하면은 지속적으로 어떤 부상 방지도 자기 관리의 어떤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대회에 출전한 선수에 한해서 국가대표 최종전에 진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면 되지 않나,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곧바로 이제 태능 선수촌에 입촌을 하는데, 지금 현재 태능 선수촌에 올림픽을 제외한 나머지는 최고 한 1개월 반 정도밖에 합숙 기간이 아닌데, 사실상 이게 태능 선수촌 다른 운동팀이라면은 태능 선수촌이 사실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 예전에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최민호 선수가 어떤 뭐 TV 인터 토크쇼에 출연해서 지금 가장 큰 고민이 뭐냐 했더니 다시 국가대표에 도전해서 이제 다음 국제대회 준비하는 거랍니다. 그게 이제 어떤 준비 과정이 아니고 그 고된 훈련, 그런 과정, 태능 선수촌에서 지옥과 같은 어떤 훈련이 가장 두렵다고 하는데, 지금 한국 대표팀은 태능 선수촌이 사실 어떤 부분 컨디션 조절하는 어떤 장소로 지금 잘못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해 적어도 한 12월 중순에 태능 선수촌에 입촌해서 지금 현재 그 전임 감독도 선임되어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어떤 경희대, 뭐 한체대, 가스공사, 어떤 특정 팀을 떠나서 그 대표팀 합숙과 동시에 한국 대표 선수단이라는 타이틀과 소속의 어떤 형태로 해서 어떤 다른 눈치 보지 않고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그 훈련 과정도 역시 일진으로 됐다고 해서 일진이 아니고 그 어떤 훈련 과정 속에서 어떤 기초 체력 그리고 어떤 훈련의 어떤 성과 기타 어떤 훈련에 참여하는 자세 그 기타 등을 그 어떤 총 전임 감독이 평점을 내려서 어떤 기준에 미달하면은 그 선수는 자격을 박탈한다든지 또는 그런 부분들로 엄격하게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일부 대표팀 선수들 옆에 최은호 선수도 있지만은 과거에 매년 되지 않았습니다. 대표팀 선수가 지도자도 모르게 이탈해서 음주를 한다거나 형사에 입건된다거나 이런 거는 지도자들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임 감독 시대가 지금 돌입됐지만 사실 유명무실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제 올해부터 지금 이 시점부터 올 그 예선전 파견이 선발되면은 곧바로 대표팀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하고 전임 감독에게 막강한 어떤 권한을 주면서 동시에 책임을 주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경기력 향상 특별위원회가 지난 아시안 게임이 끝나고 어떤 총체적으로 어떤 한국 태권도가 문제라는 부분에서 이거 대안을 제시하게 해서 TF팀 비슷하게 지금 특별위원회가 구성됐는데 이것을 어떤 단순한 어떤 분가로가 아니고 정말 한국 태권도 어떤 장기적인 국제 경기력 강화를 위한 어떤 특별 기구로서 어떤 기시매와 어떤 동등한 부분으로 어떤 다시 기시매라는 부분은 지금 현재 경기 운영 그런 부분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국제 경기력 강화를 위해서 사실 힘을 쓰기에는 그 관심을 가지고 계속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제 경기력 강화에 어떤 전념할 수 있는 경기력 향상 특별위원회가 다시 재정비 재구성되어서 앞으로 대표팀 선발 코칭 스텝 선발 그리고 태능 선수촌에 있는 어떤 훈련 어떤 프로그램 일정 해외 어떤 전지훈련 그런 부분들까지 재반 사항들을 결정하는 어떤 그 권한을 주고 동시에 그 어떤 책임감 오늘날 지난 5월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됐을 때 사무총장 어떤 그런 부분들이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사무총장의 역할은 단순히 이런 이 사항에 집중할 수 없다고 봅니다. 여러 지금 전국 연중 여러 행사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다 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경력특별향상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관리감독을 분명히 하고 잘못된 부분들 회에 나가서 경기에 어떤 부진했을 때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책임을 지고 지속적으로 어떤 해외 선수들의 어떤 상대국과 어떤 선수들의 그 경기력 점검들을 꾸준하게 해서 정말 실효성 있는 어떤 기구로서 역할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사항으로 지금 현재 대한태권 이제 장기적인 방안인데요. 지금 얼마 전에 소년체전에 다녀왔습니다만은 선수들의 지금 최근에 성남대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한창 커나가는 선수들마저도 지금 기초 체력이 너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를 여러 지도자분들과 논의를 한 결과 지금 기초 체력할 수 있는 훈련 어떤 시간들이 전혀 지금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회가 지금 제주 평화기 대회가 1월부터 시작하면은 계속 12월까지 대회가 연속이 있기 때문에 별도 어떤 체력 훈련부터 어떤 기술 훈련 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대회 준비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좀 대한태권도협회의 어떤 대회도 조금은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렇다면은 기존에 다 주최하는 단체마다 이 대회를 뭐 이해관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폐진할 수 없지만은 어떤 성격이 비슷한 대회를 경년제 또는 어떤 3회 뭐 3년 최대 3년 주기 단위로 순환하는 그런 형태로 변환했으면 합니다. 어떤 그래도 적어도 동계 시즌 2개월 정도는 동계 기초 체력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리고 중간에 있는 그 부분의 기술을 좀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그 제안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선발전 아까 좀 약간 보충하자면요. 지금 대표팀 선발 방식에 지금 너무 뛴 토너먼트 형태, 또 리그전 형태, 때로는 반짝이는 선수가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이렇게 선발되는 방식이 조금 배제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약간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지금 유도 같은 경우는 각 대회, 국내 대회 퍼센트, 그리고 선발전의 퍼센트, 그 국제 경험의 퍼센트 등을 총체적으로 점수를 합산해서
그걸 가지고 국가대표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대한태권도협회에서도 장기적으로는 어떤 국제 경험, 경쟁력 있는 정말 선수를 선발하려면 이러한 방식을 채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부분은 지금 다른 이란이라든지 중국, 지금 가장 한국을 이어가는 국가들 선수들은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이렇게 국제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한국 선수들이 사실 이제 넘버즈보다는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앞으로 대한태권도협회에서 남자 8 체급, 여자 8 체급이 있는데 어떤 전략적으로 한 체급 정도는 협회에서 지명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도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러면 이제 각 팀에서 조금 반발이 없잖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대의적 관점으로 어떤 종주기에서 스타플레이어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한국의 스타플레이어까지 부재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정말 대표할 수 있고 한국을 넘어서 종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선수를 양성하고 배출할 수 있도록 그런 선수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뭐 하고 싶은 말은 많이 있는데 뭐 앞으로 남은 훌륭하신 분들이 그 전문가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그 해외 경기 변화 분석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뭐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같이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라저스토복으로 바뀌었을 때, 그 다음에 이제는 대두로 다시 바뀌고, 라저스토로 바뀌었을 때는 일반적으로 이란, 중국, 이런 나라들이 좀 강세를 오랜 동안 사용해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대두로 바뀌었은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유럽세가 강세가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고, 하지만 저희 선수들이 결코 실력이 떨어져서 경기에 진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일단 적응 시간이 부족해서 졌다고 저는 파악을 하고 또 하나 너무 지금까지 안일하지 않았나. 태권도 그래도 대한민국 것인데 과연 누가 감히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를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안일한 자만심에 빠져서 아마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보고요. 제 입장에서는 지금 만약에 지금 이거 대도로 바뀐 이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내놓는다면 일단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한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 전지훈련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 한 선수가 한 대회 끝나고 그냥 마치는 게 아니라 많은 해외 경험을 쌓고 그 다음에 많은 유럽 선수, 이란 선수, 중국 선수 할 거 없이 많은 선수들과 부딪히면서 많은 그 적응력을 키워서 호구에 대한 적응력을 좀 더 강도 높이 저희들이 적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또한 이왕이면 또 세계연맹에서 승인된 그 해외에 있는 많은 오픈 대회에 참가를 시켜서 점수를 많이 따서 시드 배정도 받고 옛날 같으면은 추첨 운이 좋아서 대지표가 잘 짜져서 첫 게임에 부전을 타고 이렇게 편하게 갔어 이런 것이 이제는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배정 점수라는 것이 있고 시드 배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에 적응해서 발맞춰 따라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한 가지 지금 사실 조금 예민한 얘기인데 제가 일단은 제 경험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오래 있었지만은 한 4, 5년 또 국제심판 생활도 좀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 시합이라는 것이 꼭 선수나 코치진의 잘하고 잘못에 따라서 이기고 지는 100%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중에 1, 2%는 논테크닉이 꼭 관여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논테크닉을 지금까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 무관심하게 좀 멀리서 지켜보는 그런 관전하는 입장이었지 않은가. 그래서 모든 태권도 하는 외국인들은 심판들 역시 해외 심판들도 태권도 하는 사람들은 모두 친한파다. 맞습니다. 친한파 맞습니다. 하지만 과연 경기에서조차도 친한파로 돌아설 수 있느냐가 문제죠. 이제는 아니라는 얘기죠. 과거에 박현섭 사부님께서 심판국가 위원장을 오랫동안 맡으실 때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왜? 조절해 주십니다. 알아서 조절해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심판위원장도 외국인입니다. 과연 대한민국 태권도협회에서 어느 누가 그 심판위원장을 조절할 것이며 그 심판들을 모두 다 친한파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이득보다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제 생각에는 앞으로 대한태권도회는 국제심판, 국제대회에 참가시키는 국제심판도 선별하고 좀 교육과정을 통해서 영어도 좀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봉사하는 정신을 갖고 있고 마음을 갖고 있고 정말 태권도를 사랑하는 사람을 선별해서 이런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국제심판들과 좋은 유대관계, 친밀감을 좀 갖게 만들고 또 거기로 인해서 뭐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면 얻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한다면은 그 친화력을 통해서 많은 국제심판들이 이제는 다시 아 대한민국 태권도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고 좀 친화적으로 돌아오지 않겠나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국제 경기력 강화를 위한 국내 경기력 저하 요인 분석은 사실 제가 감히 말할 수 없는 부분이라 제가 좀 넘어가겠습니다. 국제 경기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 국제 경기력 강화 장기적 대안을 저는 뭐 같이 좀 합해서 얘기를 일단 하겠습니다. 경기력 방안에 대해서 장기 방안을 갖다가 구축한다면 제 입장에서는 전문 국가대표 선수를 육성해야 되지 않겠나 이제는. 그러니까 그때 한 번 일회용으로 받아서 써먹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국가대표 선발전을 한 2년 전쯤 미리 선수들을 선발해서 저희 전문 이제 총감독님 계시고 그 다음에 전임 코치 있고 그분들한테 맡겨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좀 장기간으로 한 여러 선수들을 훈련을 시켜서 그 중에서 물론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어야겠죠. 고가 점수를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뭐 훈련 내용 뭐 출석 아니면 뭐 경기 내용 여러 가지를 뭐 포함해서 거기에서 진짜 올바른 선수를 선별해서 만약에 내보낸다면은 아마 저희들 경기력이 좀 더 강화되지 않겠나 좀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제가 약간 좀 보고 느낀 점 한 점은 이 대표 선수들 이번 태릉에도 그렇고 과거에도 제가 좀 들은 얘기인데 코치들의 권한이 너무 없다. 코치들이 선수들한테 끌려다닌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또 느낀 바도 있습니다. 즉 코치한테 어떤 권한도 쥐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내가 가르친 선수가 아니고 타 팀에 있는 선수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나는 내가 가르친 선수, 내 선수만 뭐 지키면 되고 타 선수야 뭐 신경 났습니다 사실. 그리고 또 선수들 여차도 아, 내 코치가 아닌데 뭐 하고 이런 좀 좋지 않은 이런 것이 좀 있다고 보고 좀 코치한테도 좀 어느 정도 권한을 선수들에 대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좀 주어주시면은 좀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대표팀 선발하는 과정에서 뭐 여기 뭐 규정 및 심판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가능하다면은 규정이 한번 얘기하면 규정대로 그대로 하면 되고요. 선발 과정 심판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진짜 최종 평가전이나 국가대표 선발전 때만큼은 많은 경기가 아니니까 진짜 저희들이 잘 선별해서 외국 국제 심판을 한 두세 명 초청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주심을 보게 한다면은 더 좋은 진짜 국제적 그 방향에 맞는 그러한 선별이 되지 않겠나.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저희 상심판님들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심판을 잘 본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저도 인정하고 다 압니다. 하지만 너무 잘 봐서 선수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제가 아는 국제 심판들의 그 능력이 사실은 저희들 상임심판 수준보다 좀 밑에 있습니다. 많이 한 몇 단계 밑에 있는데 저희들이 그 밑단계는 상임심판들 능력을 끌어내려서 심판을 봐라. 이건 참 어렵다고 봅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만약 가능하다면 그러한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호흡 문제가 그동안 많은 지도자들이 불만도 많았고 이 호흡이 저 호흡이 해가지고 상당히 혼란스러운 게 많았습니다. 매듭은 얽히고 설키는 게 있긴 있지만 얼마든지 매듭은 풀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급히 풀려고 하다 보면 매듭은 더 엉킬 것이며
쉽게 한 가닥을 찾다 보면은 쉽게 풀이라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토론을 몇 번 하면서도 항상 지금 외국 선수들이 잘한다고만 생각하는데 우리 선수들 좋은 선수 많습니다. 너무 우리가 좀 너무 좀 조급하게 지금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일단은 호구 문제 라저스트를 그 보면은 전자호가 그 결정되면서 이란 같은 경우는 매년 한 10회 이상의 선발전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반면 우리나라는 뭐 1년에 두 번이 되는 건지 어떻게 보면 요번에 라저스트를 했지 그동안은 또 KB뱅 호구 가지고 했는데 좀 그 적응의 면에서 우리가 라저스트 호구에 적응을 못하지 않았느냐 만들어 놓은 건 우리 한국인인데 그런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 다행히 그나마 이번 올림픽이 뭐 라저스트 호구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KBB는 어떤 호구든지 이제는 어떤 게 결정이 나든 팀의 입장에서는 적응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나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대도로를 하다 보니까 그 결정 나면서 이란 같은 경우 사실은 그 제가 국제대회 나가서 봐도 호구가 땀에 정말 이 바느질이 삭을 정도로 연습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나마 거기도 우리도 대도를 많이 접해보진 않았지만 작년인가 코리아 군대 구미에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어느 정도 분석은 돼 있는데 일단 붙어서 때리는 확률도 한 70% 정도 나와주는 것 같고 그나마 라저스트 호구 같은 경우는 좀 이게 어느 때는 정말 이거 득점이 나올 뿐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번 런던 올림픽도 조금 뭐 꼭 대덕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조금 좀 더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수월하지 않겠느냐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 국제대회 경험 부족인데요. 우리 뭐 사실 아나운서들 이렇게 세계대회인가 하다 보면 우리 선수는 경험이 부족하다. 그 언제까지 우리가 듣겠습니까? 그 제가 봐도 사실 이렇게 팁을 보면서 아 우리가 조금 이 모 학생이 좀 경험이 부족합니다. 이건 처음 출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소리든지 듣기 싫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쉬운 건 뭐냐면은 뭐 코리아 지기 US 오프닝은 사실 첫 종장 옵니다. 우리들 이렇게 좀 와달라. 근데 지금 대한태권도 대표에서도 잘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또 한 시합에 국방부 시합 활성화시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그 1진 2진 티켓을 준 적이 있어요. 지금 계속 주고 있지만 그게 또 걸리다 보니까 국제대회 앞으로도 나가려고 또 그걸 또 티켓을 따야만이 체중을 뛸 수 있는 또 그게 있다 보니까 또 그게 또 좋은 쪽인데도 걸림돌이 살이 됩니다 지금. 그냥 얼마든지 뭐 사실 뭐 대통령대 안 뛰고 유로 오픈대회 나갈 사람 여기 감독님도 누가 있겠습니까? 티켓을 따야 돼. 그런 좀 애로점이 약간 있는 거고요. 좀 이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모든 시합이 지금 티켓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체중 티켓에. 그리고 이 세계맹 룰, 우리가 따라야지 않겠느냐. 사실 그동안 많이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 호구는 KBB이든, 뭐, 데더든, 나저스트든지, 우리 팀의 입장에서는 적응해야 된다고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정말 그 작은 것, 시합장에서 우리가 발을 동동거리고 이 문제가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경고입니다. 경고가 요번 시합에, 요번 그, 좀 덜 나가다 보니 선수들이 돌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상당히 좀 뭔가 선수들이 좀 더 재밌는 게임이 좀 나온 것 같아요. 라저스트 호구를 할 때는 사실 우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시합을 보다 보면 다리를 계속 들고 몸은 옆차기만 찰나가다 보니까 사실 우분들이 오면은 안 왔으면 이런 지도자 입장이 좋겠다. 회사뿐이 안 왔으면은. 그런 마음까지 가졌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되돌아다 보니까 뽀뽀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게임이 좀 재밌는 게임이 됐고 그리고 이 외국 그 심판들이 사실은 우리나라 이 상임 심판들 상당히 처집니다. 아까도 오일란 감독님께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 지도 이 심판 보시는 분 상임 심판은 너무 잘 봐서 탈이고 이번 세계대나 국제대 나가다 보면은. 또 워낙 터무니없는 심판은 사실 있습니다. 계산도 못하고. 그러나 참 보기가 간증석에 내가 태권도 아니고 어떤 게 경고다. 요거는 쉽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감독으로서 입장이 경고사항만큼은 일관성 있게 그냥 쉽게 라인 밖에 나가면 무조건 경고 주고
조금 큰 동작을 하다가 넘어졌을 때 사실 고의적인지 아닌지는 사실 얼마든지 우리 베테랑 주신들이 다 그 잡을 수 있거든요. 그거만큼은 좀 정확히 해주시면은 그 시합장 그 선수들이 얼만큼 그 화려하게 그 큰 동작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고사항에 가장 저는 1순위로 우리 태권도가 받게 될 게 저는 경고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작은 거, 좀 뛰면 좀 어떻습니까? 급해 죽겠는데. 나도 해야죠. 그 다음에 뛰지도 못하고 훑고, 그럴 때면 이렇게 훑는 거 보면은 우리는 비디오판다 보면은 자꾸 찼습니다. 세계명은 맞았습니다. 히트. 우리는 잡았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혼란스러운 게 굉장히 오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국제 이 경기력 그 생술점 그 문제인데요. 사실은 저번에 덴마크 갔다 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선수들이 사실 일찍만 딱 되면 운동 안 합니다. 머리 좋으니까. 머리가 너무 좋다니까 선수들이. 그러다 보니까 코치의 사실 권한이라기보다는 얼마든지 펼쳐지게 이야기를 해서 이 선수가 운동을 안 씁니다. 그러나 하도 우리 한국 사람들 인정이 많다 보니까 그걸 또 대퇴협에다 얘기를 해서 그 선수를 또 그냥 보내기도 뭐하고 인정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데 결국 그 선수는 예선 탈락하는지 탈락이 되더라고요. 체중적인 힘들고 그런 선수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촌 코치 문제는 사실 지금 이제 김세 감독님도 거기서 이제 계시겠죠. 저기 막 계시지만 다음에 누가 한 사람이 있긴 있어야 되겠지만 그 대퇴협에서 정말 국가대표 출신이다. 뭐 과거의 운동을 잘했다 이런 거 그런 사람보다는 정말 성실하고 올바르고 남들이 봐도 참 잘 가고 참 열심히 하는구나 그런 지도자가 한 사람이 더 들어갔으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국제 경기력 강화 방안인데요. 사실 그 미국 팀 같은 경우 목코트가 목코트 목코트 다 까먹는 거 비디오 다 합니다. 카나다도 다 하고 그래서 덴마크 때 제가 뭐 이 관계자분을 모시고 이런 걸 한번 봅시다. 사실 저도 덴마크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참 좋은 시스템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번 그 우리 경주 그 세계대회 때도 지금 영국 같은 경우도 그걸 시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선수가 게임이 끝나고 다치거나 머리가 아프다 할 때 마사지 하면서 마사지 하는가 동시에 심리치료사 들어가면서 전송을 해서 그 목 풀면서 그 다음 선수 시합비 선수를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그런 부분은 좀 뒤처졌지만은 단지 CD 하나만큼이도 우리 학생 CD 하나만 있어도요 적응합니다. 지도자들 사실 제가 봐도 저는 부족한 점이 많지만은 여러 지도자들 보면은 머리 좋습니다. CD 하나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협회에서 할 일이고 예산도 많이 들 것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요즘에 그 덴마크가 아니라 그 아마 축구가 그 뭐 바르셀로나가 우승했다는데 그 TV를 보면서 그 선수 중에서 그 선수 출신이 많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그 고등부 상비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걔들이 잘해야만이 대학 가서 실업비도 좋은 선수를 뽑을 수가 있으며 근데 제가 볼 때 초등학교 얼마 전에 조금 뭐 그런 게 있었지만 초등학교 학생들 정말 많은 정말 메달을 따는 선수들 기초를 잘 만들고 해서 자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서 대학 가서 즐거운 마음으로 운동할 수 있는 강제적인 대학 가려는 운동이 아니라 사실 시합이 많아진 것도 무조건 지금 대학 가려고 메달을 떼야 대학을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 가면 다 됐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치료도 와서 운동도 안 하는 선수도 많고 대학 가서 포기한 선수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제 말씀드리자면요, 우리가 태권도가 외모로 너무 이렇게 좀 크게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알차게 작은 것부터 하나 하나 바꾸면 저는 바꿀 것도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 나와 있는 답이에요. 그래서 외모를 이렇게 좀 다듬기보다는 크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정말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저는 첫째 시합장에서는 경고상 그거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거 하나만 해도 이번 시합에 아주 재미있는 게임이 나왔으니까 경고상
확보 문제, 그 다음에 아무튼 이 태권도가 이 한 구류의 큰 나무나 고목나무나 생각하면은 사실 태권도 대회는 몸통과 뿌리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쪽이 건강해야만이 우리 코치 감독이나 선수들은 사실 그 뻗어가는 나무의 이파리입니다. 대급 각자가 맞다 보면은 남이 보더라도 야 정말 이게 잘 들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게끔 우리 서로 다 같이 좀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